네, 여기 오, 이거요? 너무 이쁘네요. 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진짜 오래간만에 뵙네요. 예. 제가 누군지 모르죠? 사면마켓 매거진 제발 좀 기억 좀 해주세요. 예. 저랑 같이 취재했었는데. 시아토서안의 예. 박인재입니다. 네네. 아니 이거 요주 아니야 요주? 예, 요주 근데 맞아요. 우리나라 요주가 이렇게 작아요? 네, 요주는 아. 이렇게 동그란 형태고요. 네. 요즘 나오는 보급종은 이렇게 길다랗죠. 아, 네. 그게 보급종이었어요? 네네. 아, 이게 우리 포장이구나. 네, 맞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뭐예요? 너무 색깔이 예쁜데요? 네. 이 가지가 네. 씨앗이 맺히면 이렇게 씨앗이 들어오면 숙성되면서 이렇게 노랗게 바뀝니다. 아, 그럼 이 가지는 먹을 수 있는 거예요? 네. 아, 이건 가지. 우리 토종 가지죠? 네네. 그럼 이 이름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름을 삼색가지라고 했는데요. 이 아. 세 가지 색깔이라서. 삼색 가지 중에 네. 흰색. 네네. 그러면 이 세 가지 다 씨앗 받을 때는 이 색으로 바뀌는 거예요? 네, 맞아요. 오, 너무 신기하다. 저 보라색도요? 네. 전 연두색도요? 네. 어머, 맞습니다. 신기하다. 네. 얘는 알겠어요. 노가. 예. 맞췄죠? 조선 참외. 아, 조선 참외라고. 아니, 조선 오이. 조선 오이. 그러니까 노가 늙은, 아, 네. 조선 참외라고 불러야 되나요? 오이, 조선 오이라고. 아, 그렇구나. 사장님, 이거 너무 이뻐요. 이거는 뭐예요? 예. 네. 사과모양이라 그래서 사과 참외. 사과 참외가 우리나라에 있었어요? 네. 언제부터요? 이게 이제 조선 중기 때, 네. 예, 그, 이옥전집에 나오면, 네. 보면 그 책에 이 사과참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저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맛이 어떠나요? 약간 메론하고 사과, 참외 중간 정도의 맛이 나고요. 오, 그렇구나. 예. 참외, 이게 사과 모양이네. 네. 사과 모양인데 맛은 참외 맛이 난다는 네. 거구나. 냄새를 맡으면 메론 향이 아주 진하게 풍기네요. 아, 그렇구나. 네. 대표님 내려놔 보세요. 이거는 네. 수세미 같아. 네, 수세미. 수세미는 제가 기억 알 수 있네. 네. 그다음에 참외는 그냥 똑같나요?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요즘 먹는 참외의 조상격인 개똥 참외라고 하는 참외. 개똥 참외가 왜 지금 참외랑 똑같이 좀 닮았죠? 얘가 조상이니까요. 너무 웃기다. 네. 나의 질문이 너무 유치한. 아, 그러면은 지금 참외랑 별로 달가름이 없네, 얘는. 네네. 그리고 얘 가지는 제가 엊그제 생일에 흘러가봤어요, 이 가지. 예, 예. 이거는 우리 가지가 예전부터 있었던 가지예요? 네네. 심사임당이 그린 초충도라는 그림을 보면 민화에 이 가지예요? 예, 색깔이 다양한 색깔의 가지가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네네, 맞아요. 네. 그리고 지금 손 짚으신 거예요? 이건 단호박 종류예요. 단호박이요? 예. 아, 우리 단호박 예전부터 있었나요? 우리 조상들은 단호박이라고 안 부르고 네. 떡호박이라고 불렀어요. 아, 떡호박? 떡? 예. 떡? 떡할 때, 당도가 높으니까 떡할 때 많이 써가지고 떡호박이라고. 아, 떡호박이라고 있구나. 네. 얘는요, 무슨 도깨비 방망이 같이 생겼어. 예, 말 그대로 도깨비 박입니다. 그러면 우리 재배 농가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횡성에서 수집한 토종 장르. 아, 얘는 예. 도깨비 방망이. 아, 행성답다. 진짜 거기는 도깨비가 나타날 만한데. 그런가요? 아, 그렇구나. 얘는요? 관상용이에요, 이거. 아, 얘는 관상용? 예. 얘는요? 동화박이라고 하는. 아, 동화박 되게 맛있는데? 예. 동화전과 만들어 먹고 뭐 이런. 아~ 그리고 이제 점여서 말려뒀다가 박송낙지탕 뭐 이런 거 해 먹을 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예. 지금 보급한 거는 더 컸던 것 같은데. 무등수박처럼. 예, 엄청 이게 이제 걸음에 따라서 거의 사람 크기만큼 키울 수도 있고요. 지금 가져오는데 힘들어서 조그만 것만 가져왔어요. 아, 회장님 이거는 뭐예요? 아, 조롱박이에요. 아, 그냥 이거 관상용? 예. 네. 그래서 여기 잘라서 파내고 여기다 씨앗 넣어가지고 씨 오쟁이로 대신해서 쓰기도 하고. 씨 오쟁이가 뭔 말이야? 씨를 보관하는 아~ 씨 이제 파종할 때 이렇게 다 여기다 차고 다니면서 힘들는 거. 그걸 씨 오쟁이라 그래요. 아, 그렇구나. 네. 그다음에 네. 왜 치권이나 중국 영화 보면 여기서 막걸리. 그게 얘입니까? 예. 네. 그렇구나. 얘는요 옥수수인지 알겠는데 얘가 우리 토종 옥수수인가요? 네, 팔줄배기라고 하는 옥수수예요. 네? 팔줄배기. 팔줄배기. 여덟 줄로 이렇게 씨앗이 맺혀서. 아. 네, 여덟 줄로 딱 들어갔거든요, 씨앗이. 팔줄배기. 네, 네. 그렇구나. 얘는 더 맛있나요? 어떤? 얘는 매옥수수예요. 찰옥수수, 우리 짜먹는 찰옥수수하고 달리, 네. 얘는 껍질 벗겨서 밥에 넣어 먹는 아~ 매옥수수 중에. 아, 그렇구나. 얘는 뭐예요, 얘는요? 아, 얘는 이제 각근동부. 동부? 예. 네. 그럼 얘가 그러면 옛날에 시집 갈 때 이바지 떡 했던 동부, 그건 아니고요? 이게 각근, 가슬 매던 끈을 닮아서. 회장님, 어울리시는데, 이 사장님? 예. 네. 네.
아, 얘가 파란색은 어떤 식이고 얘는 아, 지금 익은 거고요. 익어 가는 정도에 따라서 얘가 머리 내고 익어 가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아, 그리고 네, 이 상태에서 먹어요. 어, 이 동굴을 네, 물렁물렁해지지 않았을 때 네. 얘를 생으로 먹어도 되고요. 네. 잘라서 볶음을 해서 멸치볶음이랑 같이 이렇게 해서 그렇구나. 먹기도 합니다. 회장님, 이거는 뭐예요, 이거? 아, 얘요? 얘가 예. 뭐야, 이거 콩이 들어있는 까치콩이라고 거예요? 까치콩이라고 하네요. 오, 이름 이쁘다. 까치콩이야? 네. 얘는 근데 알맹이가 있어서 어떻게 먹어요? 얘가 아니, 꽃이에요. 꽃이 너무 이쁘네요. 네. 근데 얘가 통통해야 되는데 통통하지 않는데 네. 이게 맛있나요? 점도 있다가 또 통통해지죠. 이 상태에서는 가끈 동부처럼 이렇게 볶아서 먹을 수가 있고요. 아. 씨앗이 맺히면 나중에 아, 이거 전체로? 예. 네. 오, 이게 영화가 네. 되게 있는 거구나, 네. 그러면. 그다음에 얘 씨앗들은 되게 이제 한약재로 쓰여요. 견두라 그래가지고 동의보감에 나오는 한약재 종류입니다. 얘는요? 얘는 호박, 호박 하나 알겠다. 네, 호박꽃. 아, 우리 토종 호박이에요? 네. 그렇구나. 호박은 여기도 이제 이렇게 열매로. 아,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회장님, 네. 그러면 어떤 장물인지 보여주기. 네, 네. 그럼 이거는요? 아, 얘는 이제 부추꽃입니다. 아, 부추꽃이 이렇게 생겼구나. 우리 네. 조선 아니 무슨 부추? 토종부추. 토종부추. 이름 네. 없나요? 아, 얘가 아마 이제 두메부추일 거예요. 아, 두메부추 들어봤어요. 네. 그다음에 얘는 여기 무슨? 얘는 이제 뭐야? 엽기. 네? 풀이에요. 풀이에요. 아, 풀. 엽기 풀. 메리골드고. 이게 우리 토종 메리예요? 아니 아니요. 이거 그냥 아, 저기죠. 예, 예. 아, 그렇구나. 디스플레이용으로. 회장님, 이사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네.